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저희 김일봉 내과 6층 건물에서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의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하나 하고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옮겨서 금년 이제 마지막 종무 그리고 송년회를 할 예정입니다. 진료 마치고 잠시 이제 짬을 내서 제가 오늘 정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는 62세 남자에서 우측 간 낭종 그리고 우측 방신우 낭종 파라펠비시스트 그리고 담낭백의 트윙클링 허상을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정례입니다. 정례에 앞서 제가 용초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31기가 2019년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이 서울역 서부역 맞은편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용초사는 2016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장소가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 저희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해서 작년 2018년이죠. 2017년 6월에 서울 서부역 맞은편 오피스텔에서 이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이 용초사를 거쳐가지고 초음파에 입문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의 입문뿐 아니고 초음파의 강사로서 또 선생님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용초사 많은 분들이 참여를 기대합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DVD를 또 USB에 담아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이 DVD는 33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이걸 뭐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용초사는 2주간에 8명의 선생님을 상대로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용초사 31기 벌써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문의가 많기 때문에 빨리 등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쌤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이분은 62세 남성입니다.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에서 우측 간엽 전상구역, 그러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얼 S5 부분에 0.9 곱하기 0.7cm의 첸지 무에코 낭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 중심 에코 복합제에 1.1 곱하기 1.7cm 무에코 낭종이 보이고 파라펠빅 시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담낭 전벽엔 트윙클링 허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뚜렷한 메스가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폴립이 아니고 담낭벽의 콜레스테롤 침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엽이죠. 리브의 엣지고 포세르 서피스 압도미 아울타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간은 정사입니다. 프로브를 조금 이동시켜서 여기 레프트 헤파틱 빈 브랜치 리가멘텀 베노슴 IVC 포탈빈입니다. 여기 S1, S2, S3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렉토 포탈빈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리가멘텀 베노슴 횡경막입니다. 여기 S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2, S3, S1, S2, S3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여기 S1,
코데이트 로그 됩니다. 코데이트 로그에서 2, 3, 4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 S4를 관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포탈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쇼 GB 메인 로발 피슈 여기 S4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양 포탈 벤의 단축상입니다. 레프트 포탈 벤, 라이트 포탈 벤.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GB의 장축상을 보는 영상입니다. GB 푼도스 바디 이쪽이 내기입니다. GB 내의 종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GB의 단축상입니다. 라이트 키든입니다. 푼도스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정밀 초음파 헤파틱 베인을 보고 있습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나눴습니다. 요 포탈 베인은 안테리 인피리입니다. 5번, 8번, 7번, 6번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리브의 도움을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IVC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테라 슈페리어, 안테라 인피리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가 포탈 베인을 안테라 인피리어를 보는 포탈 베인. 여기가 안테라 인피리어입니다. GB이고 요거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됩니다.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되고 다음에는 여기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5번, 6번, 7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안테리어, 인피리어 아무런 병변이 없었는데 이 오블라잉 스캔을 해가 GB를 보니까 GB에서 보이고 여기 라이트 헤파티 5번에 키드니 인접해서 0.9 곱하기 0.7cm의 헤파틱 시스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뒤에 프로브를 서브코스탈을 하니까 후방 음향을 증강하는 증강을 동반하는 헤파틱 시스트가 보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인터코스탈 데코피스 서브코스탈을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관찰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이 스캔의 각도에 따라서 병변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GB를 보는데 여기에 트윙클링 코메테일 에코가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를 떼니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GB 담낭백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침착이 돼가 트윙클링 요거는 트윙클링 아티팩트 코메테일 에코가 관찰된다 되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엑스레이 바디 바일 닥터의 다이메터는 0.27cm로 정상이 되고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안테리 인피리어, 안테리 슈페리어 5번, 8번 여기 행경막에 있어 능의 가스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포스터 인피리어, 포스터 슈페리어 응애입니다. 정밀 초음파 현상이죠. 그 다음에 라이트 리브의 로우포를 보고 로우포션을 보고 또 리브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의 거의 대조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이고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인데 여기에 보면 요 면에서는 시스트가 보이지 않는데 프로브 각도를 변경하니까 여기에 그 중심 에코 복합 제안에 1.1 곱하기 1.1cm 크기의 시스트가 보입니다. 요거는 파라펠빅 시스트 그러니까 신우 주위에 헤파틱 시스트, 리날 시스트가 있어가 요것이 겹쳐져가 나오는 시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니 페인 판크레아스 헤드, 넷, 운신에이터, 바디 요쪽은 테일이 됩니다. 요건 판크레 헤드 부분이죠. 게스트로도데나트 CBD 판크레 헤드 내 운신에이터 여기 내기죠. 요 영상은 오블라잉 스캔을 해가지고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스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하부 종단 스캔이 됩니다. 여기 판크레스 바디
요거는 저 SMA 스프레니 빈 스프레니 아들입니다. 판크레스 바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SMV가 주화가 판크레스 내에 가고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를 봅니다. 다음에 포탈 빈 IVC 판크레스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스프레니 빈 스프레니 아트리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인데 가스가 많이 차가 관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좌측 신장 장축상 정상 초음파상이고 좌측 신장 단축상 정상입니다. 스프린의 장축은 10cm로 정상 범위 내에 됩니다. 그래서 요 전에는 라이트 키드니 파라펠빅 시스템 그리고 요게 헤파틱 시스트 5번 그 다음에 코메텔 에코 트윙글링 아티팩트를 보입니다. 담낭백의 콜레스테롤로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의 핸즈온 개인교습 DVD를 한번 샘플 동영상을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 콘서트 캠프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H 단위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페리어는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리 임페리어는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빈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빈,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빈,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빈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빈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빈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빈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테리얼이 있고 안테리얼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얼 인테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임페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퍼리의 포탈베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임페리얼 쪽은 세우게 됩니다.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안테리엄필이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리엄필이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면서 초음파의 탐적자를 세웠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임페리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그 강좌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용청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고 용어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